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는 몽상가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딥시다이버입니다.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분들 MBTI 궁금하다,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. 저도 이게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사회의 지표 중 하나가 된것 같더라고요.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무료 성격 유형 검사.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. 막 딱히 어려워하잖아요. 예.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. 주변을 무시할 수가 없지. 이메일을 가능한 회신하려고 지저분한 편지함에 조금 동의하는 편입니다. 좀 깔끔하게 해놓는 편이에요. 예. 주막함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약간 그런 편? 예.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.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해야지.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. 있으니까 비동이지.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. 뛰어나다? 야, 이거는 애매하다. 뛰어난 부분도 있긴 한데, 뭐, 못하는 부분도 너무 많으니까. 적응을 잘 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. 그런데,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. 뭐, 대부분 그런 편인 거.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았으면 하는데, 논쟁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겨야 되니까 웬만하면 불쾌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게 결국 해답이겠죠. 종종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, 집가방 환경이. 야, 이거는 애매하다. 저좀 더러운 편이라 가지고. 근데 업무 환경은 또 깔끔하게 하는 편이라.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. 비동의. 주목받는 거 좋아하죠.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. 야, 저는 사실 몽상가면서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사람들 때문에 화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. 사람들 때문에? 악플도 사람인가? 모르겠습니다.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. 보통 약간 그런 편. 종종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. 보통 공감하는 편인 것 같은데? 약간. 기복이 심할 때가 있다. 기복이 심할 때라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예. 다른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토론이니까 진실을 더 중요하죠, 솔직히. 그 진실이 남을 좀 불편하게 하면 안타까울지언정 진실이 가장 중요하죠. 자신의 행동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, 걱정되지 않습니다. 비동의. 걱정 졸라 합니다.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인 조리, 그때, 아니. 비동의. 거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예. 그때그때 해야 되는 편인 것 같아요.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. 부러워하죠. 저도 벤츠 타고 싶어요. BMW도 좋긴 하지만. 재밌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. 종종이니까. 예, 뭐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고 뭐 만화책 보는 거 이런 게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좋을 때도 있죠. 계획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. 네, 계획 수립이 제일 중요해요.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한 일은 없습니다. 비동의. 전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한 일이 있습니다. 자연 속에서 생각이 잠길 때가 있습니다. 이메일을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, 이건 뭐 카톡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있을 수도 있을 법한 것 같아요. 아, 착하면 좋겠어. 네.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비동의. 전 영향을 주는 것을 좋아해요.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.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보통 꾸는 꿈들이 현실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금방 새로운 직장 사는 얼른, 예, 보통 그런 것 같아요. 예, 주의 깊게. 야, 이건 진짜 애매한데? 계획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, 즉흥적인 것도 되게 중요시하기거든요. 반반. 양념반, 후라이드반.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. 있을 때도 있죠. 예, 너무 막 화가 나거나, 너무 좋거나 할 때. 정장을 요구하는 역할극을 활동하는 수많은 딱히 예 너무 좋죠. 저는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생각 이런 거 좋아합니다. 막 예를 들면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뭐 악마 열매라든지 막 판타지 세계 어벤져스라든지 뭐 이런 세계들 되게 좋아해요. 예, 초능력 이런 거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면 다소 즉흥적은 약간 애매한데 비동의 약간 근데 구체적인 건 확실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. 다소 내생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.
딱히 아는 것 같아요. 사업을 하는 게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. 예, 네, 그런 것 같아요. 예. 네, 충실한데 잘 못한다. 근데 충실하기만 하면 잘 하게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느낌으로는. 제가 진짜 사업을 한다는 가정하에. 예, 충실하기만 하면.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, 아, 존재 이유? 이런 거 생각할 때 있죠. 예. 가산보다 논리 중요하죠. 논리 정말 중요합니다. 논리적이어야 돼요. 저희가 제 스스로를 이해시킬 수 없으면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.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좀. 중간 하겠습니다. 약간 좀 애매하네. 친구 어떤 일을 실패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 지지를 제공한. 좀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예.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감정이 좀 해소되고 난 다음 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. 예, 약간 그런 편.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. 야, 어렵다. 진짜 어렵다. 전체적인 일을 이끄는 있어서 협력이 중요한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건데 결국 이게 아무리 협력적이라도 옳지 않은 일이면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.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된다.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비논리적인데 존중되어야 된다. 근데 그마저도 혹시나 모르니까 약간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생각합니다.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종종 물건을 약간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매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예, 안정은 나쁘진 않은 편인데 때때로는 불안정한 때도 있을 수 있죠.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넘쳐납니다. 예, 보통 그런 것 같아요.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는 몽상가입니다. 네, 되게 많은 사람들 말을 침착함을 딱히 막 침착함을 유지하지 힘들진 않다고 비동의. 상상보다는 경험에 의존한. 상상보다는 경험에 약간 의존해야죠. 아, 단서 못 보는 약간은 한 편이에요, 제가.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, 예, 좀 그런 편이죠. 시간을 부족할 때까지 일을 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런 거는 너무 싫어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. 특히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. 아, 이거 비동의구나. 권력을 쥐는 것보다, 아, 권력은 별로 욕심이 없는데. 호의가 좋죠. 예, 호의가 훨씬 낫지. 항상 책, 예술 또는 영화, 책다로, 약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예술이라기보다는 영화, 음악, 웹툰, 뭐 이런 거. 좀 공상, 새로운 세상, 뭐 이런 거. 아, 사회적 상황에서 약간 그런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결정장애가 제가 별로 없어가지고. 정의로운 사회운동가? 이거 뭐지? 예. 아무튼 이게 나왔는데, ENFJT? ENFJT? 아무튼, 사선행위는, 오, 야, 좋은 말인 것 같은데? 불을 지필 수도 근심을 초래할 수도 있다. 사랑의 빛을 으르면, 야. 우와, 무서운데? 카리스마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? 열정은 약간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예. 와, 2%? 진짜? 뭐, 좀, 유니크한 느낌인가? 예. 야, 지도자는 아닌 것 같은데? 네. 너, 이거 다 좋은 말이겠지? 사회 구현. 네, 어려우면 맞서 싸우는 애들. 약간, 요즘 막 그런 게 많잖아요. 뭐, 서로 막, 남혐의니, 여혐의니 싸우고, 페미니스트니, 뭐니, 뭐, 하면서 이런 것들, 관심이 많은데. 근데 뭐, 싸울 용기는 막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. 유명인, 보자. 오, 오바마, 대박. 오프라 윈프리, 존 쿠삭, 벤 애플렉. 진짜? The Oracle? 아, 매트릭스! 아무튼 뭐 이런 분들과 유명인 속해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나왔고 궁금하셨던 분들 문제 해소하는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딥시다이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